원래 인간을 상대하는 사주는 맞아. 네네. 본인 사주는 입에 복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 본인은 머리 안 아파요? 평상시? 아파요. 응? 그 잠 이렇게 깊게 못 자지 않아? 네. 응? 불면증처럼 잠을 못 자요. 본인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몸으로 치고 들어온 게 있거든. 네. 그래서 본인은 머리가 깨지게 아파야 되고 한 번씩 네. 눈알이 빠져야 될 때가 있고 네. 응? 그리고 허리가 이렇게 뭐가 쑤시는 것처럼 쿡쿡 쑤실 때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다리는 한 번씩 이렇게 저리고. 네. 응? 이제 이런 게 네, 신이란 말이야. 아. 그 본인은 이 감정 슬럼프를 본인이 이걸 못해, 조절을. 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우울증이 한번 오면은 너무 심하게 온단 말이야, 확. 이게 어디서 오냐? 엄마 쪽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엄마 쪽에서요? 응. 엄마도 예민한 사주거든. 그쪽 집안도. 네. 그쪽에 신이 있단 말이야. 엄마 쪽에는. 그래서 아, 본인이 진짜요? 응. 본인이 이렇게 몸으로 지금 받는 거야, 이게. 아. 응. 그 사람 최근 들어서 조금 심해졌거든요. 응,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거. 그럼 본인 딱 20살 넘어서부터 자꾸 봐봐. 몸이 반응이 좀 시안하게 온단 말이야. 네, 맞아요. 이게 본인한테 지금 몸으로 오는 신바람이란 말이야. 어... 이거를 잘 재우든지 풀어내든지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못 이겨. 그러니까 자도 이렇게 가슴이 뭐가 누르는 것 같단 말이야. 네. 무겁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사주에는. 그리고 원래 사주가 남한테 베푸는 사주란 말이야, 본인은. 네. 그리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많아? 아빠요? 조금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릴 때. 그래서 조금 지금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조금 미워하면서 큰 것 같아. 근데 아빠도 외로웠던 건 알아? 네, 알아요. 지금이 와서 아는 거지? 네, 그래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빠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야. 네. 원래 엄마 아빠가 둘이는 못 살아. 아,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둘이서 갈등이 많았단 말이야. 네. 응? 옛날 봤으면은 아빠가 나쁜 사람이고, 지금 보니까 어때? 아빠가 불쌍한 사람이야. 네네. 그런 게 왜 그러겠어? 본인도 커가면서 이제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보니까 어때?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많았거든. 네, 맞아. 응? 그러니까 어때? 여자로서 엄마가 못한 게 많은 거야. 가정을. 그러니까 아빠는 어쨌든 그런 거를 잘 풀어내갔어야 했는데 못 풀어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고부 간의 갈등도 많고, 부자 간의 갈등도 많았고. 이게 본인의 집안을 보면 신다툼이야. 아... 이거를 자정을 엄마가 어디서 풀면서 자정을 시켜놨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 마음이 모를 때가 많아. 보이도 남들 본인도 사람을 사귀면 딱 몇 분류야. 본인은 사람을 거부할 때가 많단 말이야. 본인 스스로가 네네. 방어를 한단 말이야, 인간은. 네. 그러니까 딱 친구 몇 명 외에는 본인은 사람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 남들 보면 친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마음을 안 열거든. 네, 네. 응? 그게 좋은 거는 아니야. 네.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잘 풀어서 재워놔야지 본인 앞길이 열려. 응? 본인은 시험 운은 있어, 어디 가서든지. 본인이 공부를 잘하진 않아. 네, 네. 응? 근데 순간 집중력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공부를 길게 안 해, 본인은. 네, 맞아. 응, 잠깐 해놓으면 그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푸는 거야. 응, 그게 뭐야? IQ보다 EQ가 좋은 거. 지능이 좋은 거. 지혜가 좋은 거고. 응? 그래서 원래 이 신바람을 잘 줘야 이제 지금 몸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좋은 거 아니야. 응. 이게 정리가 돼야지 집안이 정리가 되고 본인 앞길이 정리가 돼.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꾸 본인은 더 몸으로 치면 나중에 이제 몸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니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안이 본단 말이야. 본인은 이제 길을 통해 보면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건 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의사가 판단할 때 머리 아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똑같아. 신도 왜 누가 와오면 저렇게 머리가 아픈 이유가 있거든. 이런 게 본인이 이제 언제부터 이게 치고 왔네? 19살 때부터 이걸 치고 들어왔단 말이야. 19살 때부터요? 그냥 이 바람을 어디서 네. 이제 엄마가 점을 보든지 본인이 엄마를 데리고 와서 다시 정확하게 점을 보든지 네. 그래서 이걸 풀어내야지 본인 앞길에 인간들을 본인은 많이 상대를 하면서 인간을 포용하는 사주란 말이야. 사주에 도화살이 있으신 것 같아. 인간으로서 구설수가 늘 따라다녀. 네네. 지금도 본인은 말을 또 안 가려. 탁 질릴 네, 때는 다 탁탁 질러버린단 말이야. 근데 네네, 본인은 악은 없어. 상대한테. 근데 또 네. 불쌍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불쌍하게 본인은 다 도려준단 말이야. 네. 근데 강자는 어떻게? 어떻게든 본인이 이겨먹어야 돼. 이런 것이 본인한테 오는 이게 귀신바람, 신바람이라고 그래. 이걸 잘 테스트를 받아서 정확한 걸 잘 잡아야지. 그래야지 학업이 열리고 본인이 인간들로 상처를 안 받고. 그리고 본인의 아빠 쪽은 조상을 잘 받아야 돼. 저 집안이 한량 아니면 한량이야. 아빠 쪽이 맞고 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집안이란 말이야. 이때는 저렇게 조상의 풍파가 많아서 지금 아빠 쪽에. 그래서 아빠 원래 쪽이요? 아빠 쪽은 학업을 갔어야 돼. 공부길을 열어서 네? 공부길을 열어서 네. 만인 앞에 나가는 사주들이란 말이야. 관은 눈을 치고 들어오는 사주인데 그걸 제대로 네.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아빠가요? 누가... 그렇지. 아. 아빠도 부모의 덕이 없었단 말이야, 솔직히. 네, 없었어. 그래서 혼자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해야 될 팔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롭지, 아빠가 사주가. 네. 쓸쓸하고 외롭고. 근데 누가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힘든 거지.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이 길을 선택을 했으면 끝을 봐. 자꾸 딴 데 가고 싶어서 마음 돌리지 말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든지. 공무원 시험이요? 그것도 있어. 그러면 제 이름하고 뭘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27 넘어서. 네? 27살 넘어서. 아, 27살 넘어서요? 그때부터는 운이 있어. 그래서 사업운도 있어. 됐잖아. 만인을 호령하는 사주라 사주는 높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시기 질투가 항상 많아. 네네, 맞아요. 응? 그러니까 어때?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요 글에서 본인도 말수를 조금 아껴야지. 네. 응? 그래야지 본인의 앞으로 괜찮아지지.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준비해.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 진짜 사업가가 되고 싶으면 진짜 그걸로 하나를 뭐 하나 정확하게 잡아서 그 길을 가면 성공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런 신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신의 바람은 잘 재워놔야 돼. 안 그러면 다 뒤집어놔. 본인 앞길을. 네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해주고 욕먹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저 말고 저희 집안에 아빠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시는데 아빠는 인간의 덕이 없어.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단 말이야. 네. 아빠 사주에는 돈이 흘러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네네. 올해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인간의 사악계 있기 때문에 걔네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된대. 응? 원래 아빠 말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빠 말고 누구랑 두 명이서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 안 해? 아빠가요?
누가 자꾸 같이 껴서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자꾸 인간의 아빠만 앞잡이에 놓고 아빠만 저렇게 쑥 빠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거안 하시는 게 좋다고 꼭 얘기해줘. 올해는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대장 관리 잘 하시라고 그래. 장이 별로 안 좋아. 장이요? 그리고 당 관리 잘 하시라고 당. 당 관리. 술 많이 드시면 안 돼. 술이요? 자꾸 몸으로 치니까. 엄마는 원래 엄마가 지운 애기 있대. 그래서 없어요. 근데 엄마 산부인과 가봐야 되는데 그래요? 왜요? 자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엄마가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원래는 엄마 자식 일곱이 있어야 돼. 일곱이에요. 저희 7남매예요. 그래서 원래 자궁 관리 잘 하셔야 돼, 엄마. 방광하고 자궁하고 위. 그런 거.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아. 네, 그리고 맞아요. 셋째가 누구야, 셋째가? 셋째. 셋째가 응? 셋째 제 동생이요. 응, 걔좀 정신 좀잘 차리라고 그래. 셋째요? 마음 잘 잡으라고 그러지. 헛똑똑, 잘못하면 헛똑똑 될수 있어. 잘못하면 헛똑똑이 된다고. 자기가 똑똑한 척 하다가 네. 당한다고. 조심해. 셋째가 지금 남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한다고. 당한다고요? 조심, 헛똑똑이라고. 똑똑한 척하고 헛똑똑이 네. 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았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엄마를 모시고 어디 점을 보러 가. 전문고로 보내라고요? 점을 보러 다시 와. 다시 엄마를. 오라고? 엄마가 봐야 돼, 이런 거는. 그래야지 본인이 몸으로 치는 거든지 그런 걸 막아줘야 될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전화하고 와요. 혹시 동생들은 어디 아프거나 딱히 막다 그런 봐줄 거 수는 잘. 없어. 그건 이제 사주를 정확하게 다 봐야 되니까 전화상으로는 힘들어.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럼 연락 드리고 한번 찾아뵐게요.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